오늘의 요리, 오징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오징어는 몸통에 칼집을 낸 뒤 반으로 썰어 다시 칼집 내주고 촉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두 개씩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삶은 고구마 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썬 뒤 묵은지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즙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물, 묵은지, 고구마 줄기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은 뒤 오징어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끓여줘야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